여기 장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또 한 사례자가 있습니다. 올해 나이 44세 서희원 씨. 집으로 향하던 길에 갑자기 방향을 바꿉니다. 어디를 찾나 했더니 급하게 찾아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공중 화장실. 한참 후에 나오고도 아직 뭔가 개운치 않아 보입니다. 뭐 급할 때는 정말 뭐 정말 폭풍이시듯이 정말 배가 아플 때가 있어가지고요. 예, 급할 때는 그냥 뭐 가까운 파출소도 들어가기도 하고요. 예, 그 집 근처에 있는 곳곳에 화장실은 알아놓고 있다가 그때그때 제일 가까운 화장실로 뛰어가고는 하거든요. 일단 폭풍이 가라앉은 뒤 희원 씨가 찾은 곳은 집 앞 편의점. 저녁 거리를 사기 위해 들렸는데요. 그런데 바구니에 담는 것은 커피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바구니 가득 커피만 담습니다. 이게 저녁인가요? 평소에 이제 장이 예민하고 막 하다 보니까 뭐 음식만 조금만 뭐 맵거나 짜거나 뭐 이런 것만 먹어도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외출할 때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커피를 먹으니까 좀 속이 좀 편안한 것 같고 그리고 물보다는 뭔가의 그 뭐 설탕도 먹었고 이제 뭔가를 먹었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어제도 커피를 사다 놨다는데 그새 텅 비었습니다. 냉장고 한가득 커피를 채워넣기 시작하는 희원 씨. 하루에 마시는 커피가 10병이 넘는답니다. 커피를 빼고 나면 변변한 먹을거리도 없습니다. 진짜 뭐 음식만 좀만 잘만 먹어도 배가 아프고 하루 종일 고생해서 그냥 간단하게 먹는 게 좋아요. 삶은 달걀 두 개에 고구마 샐러드 한 컵. 이게 오늘 희원 씨 저녁입니다. 체격에 비해 지나치게 소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희원 씨는 이마저도 하루에 세 끼를 챙겨 먹지 않는답니다. 그 대신 커피를 마시는 거죠. 지금 몸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몸무게요? 지금 몸무게가 한... 지금 몸무게가 한 80, 한 2에서 한 4 정도 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대까지만 해도 모델로 활동할 만큼 날씬했던 희원 씨. 뭐 50kg 안쪽에 있을 때는 뭐 30대 뭐 중반 초중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어떤 뭐 다른 거에 대한 뭐 몸무게에 대한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냥 다른 나라 얘기였고요. 장 상태. 네, 장도 좋았고요. 살이 찌기 시작한 것은 4, 5년 전 교통사고로 오랫동안 입원하고 난 다음부터였습니다. 마음 독하게 먹고 다이어트를 해서 살은 뺐지만 장 건강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살이 빠지기는커녕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찾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체중이 늘면서부터는 어떤 배변 활동도 좀 장도 되게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뭐 약도 처방받아서 먹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속에서 뭐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없는 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장을 좀 의심하게 되고. 장과 건강의 상관관계는 한의학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식습관입니다. 그 음식물이 소화가 되지 않은 게 층층이 쌓여 있는 것을 가지고 식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식적 상황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트림이 나온다거나 방귀 냄새가 굉장히 지독해진다거나 혹은 네, 가스가 잘 차거나 네, 이런 형태의 질환들이 잘 생기게 됩니다. 김정국 원장도 비슷한 상태였답니다. 이게 제 10년 전 모습입니다. 네, 이때 체중이 110kg이 나갔었고요. 지금 이제 80kg 정도로 감량하고 유지를 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려서 감량을 했죠.
김 원장은 장 건강에 초점을 두고 한의학에서 권하는 방법을 썼다는데요. 어떤 방법이었을까요? 실제로 그 발효된 약재들을 저희가 전통적으로 실제 약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곡류를 발효시킨 이 형태들은 소장, 대장 건강, 위 건강을 개선시키는 목적으로 약재를 사용을 했던 거죠. 이런 발효된 음식들이 장내로 들어가서 장 환경을 개선을 시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100조 마리나 되는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 무게만도 1.5kg. 이 세균이 소화와 흡수, 배설까지 담당하는데요. 종류도 다양합니다. 크게는 유익균과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눌 수 있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처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 만들어진 장내 세균의 그 환경 자체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것들이 틀어지게 됩니다. 항생제를 쓴다든가 아니면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밸런스가 조금씩 깨지는데 그런 것이 축적되고 축적돼서 나중에 되면 정상 레퍼런스에 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장이 예민해 시도 때도 없이 화장실을 찾는 서희원 씨는 어떨까요? 역시 유익균이 적고 유해균이 많습니다. 세균 분포의 변화에 따라서 그 비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뚱보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세균이 비만을 유발한다라고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세균들이 우리 장내에 훨씬 더 많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방산을 합성을 해서 지방에 더 많이 축적을 시키고요. 그다음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면역도 떨어뜨리고 식욕도 올리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만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주범은 퍼미큐테스, 일명 뚱보균이라 불리는 비만 유도균입니다. 이거 시카고대를 중심으로 해서 장내 세균과 그 사람의 체형에 대한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요. 퍼뮤큐테스로 알려진 그 그룹과 박테로이데스로 알려진 그룹 간의 차이를 좀 보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퍼뮤큐테스가 많은 그룹의 경우 전체적으로 그 그룹의 경우는 체형, 바디 쉐입이 주로 뚱뚱하고 평생을 비만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비만 유도균인 퍼뮤큐테스가 많을 때 그만큼 비만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그맨 김수영 씨, 촬영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영 씨는 요즘 동료들과 함께 동영상 사이트에 올릴 영상물 제작에 열심입니다. 여기서 수영 씨가 맡은 역할은 잘 먹는 조카. 김수영 하면 일단 먹는 거 엄청 많이 먹고 또 욕심도 있고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가 잘 맛이 떨어져서 예, 좀 귀엽기도 하고요. 그런 식탐 같은 게. 그래서 김수영하고 뭔가를 할 때는 그 먹을 거를 빼놓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하다가 그렇게 먹을 걸로 가자. 예, 식탐꾼으로 가자. 그렇게 결정했죠. 5년 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로 주목받았던 김수영 씨. 당시 그는 키 168cm에 몸무게 168kg의 거구였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진행하면서 70kg을 감량해 두 자릿수 몸무게를 만드는 데 성공했죠. 168kg 나왔을 때요. 몸 상태 굉장히 안 좋았죠. 뭐 내장 지방도 심하고 뭐 지방간도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엄청 높고 뭐 염증 수치도 있었고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다이어트 하고 난 뒤에는 다 모든 게 리셋이 됐었죠. 지방간도 없고 98kg인데 지방간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술을 못 먹어요. 네. 그래서 아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몸이. 근데 나중에 이제 요요가 오고 난 뒤에는 몸이 조금씩 안 좋아지더라고요. 수영 씨의 현재 몸무게는 127kg. 네, 이 정도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레 뭐 드실 거예요? 볶음밥 하나랑요. 짜장면 보통 하나 하고요. 짜장면. 짜장면 보통 하나 하고요. 보통 두 개지. 보통 두 개, 짜장면 보통 세 개 주세요.
보통 이렇게 촬영 날짜나 뭐 스케줄이 있으면 그 점심 못 챙겨 먹고 점심 겸 저녁을 좀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우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시켰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네. 짜장면 왔습니다. 아, 뭐야? 짜장면 시키신 분 맞으시죠? 아니 누가 갖고 와? 삼촌과 조카팀. 네 맞아요. 드시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건물 밖에서 직접 배달통을 받아온 수영 씨. 오늘도 한껏 기름진 음식입니다. 개그맨들이 안 먹으니까. 와, 여기 다 먹는다. 와, 역시. 먹을 걸 본 수영 씨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누가 뺏겼어? 기분 좋지. 네? 껍데기 먹을 때가 제일 기분 좋지. 아니, 기분 먹을, 안 먹을 좋지 때. 않나? 먹을 때. 빨리 뜯어야 되는데. 약간 여행 가기 전날 아, 그런 느낌이잖아. 지금 인천공항 가기 전에. 어. 고춧가루도 팍팍. 와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먹방을 시작합니다. 전후해야지 전후해. 옆도 앞도 안 보고 엄청난 속도로 흡입하는 수영 씨. 짜장면 한 그릇을 몇 초 만에 다 먹은 겁니까? 한 5초까지는 할 것 같은데. 뜨겁지만 않으면 그지? 네. 전 안 씹어요. 5초 만에 먹을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요즘에 씹어서 많이 먹지. 지금도 진짜 천천히 먹은 거죠? 평소에 진짜 천천히 먹은 거지. 천천히 먹었는데 2분이네. 확실히 천천히 먹으니까 모든 걸 다 음미할 수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선은 가장 큰 걱정과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건강 상태죠. 뭐 예를 들면 지방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내장 지방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비만인들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그런 뭐 병들이 올 수 있을까 봐 좀 약간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일단은 제일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개그맨 김수영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혈액 검사와 함께 복부 CT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비만 중에서도 고도 비만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체중이 지금 120kg 정도로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목표는 최소한 뭐 20kg 이상, 뭐 그 이상 더 많이 감량하면 좋긴 하겠지만요. 적어도 단기간 목표로 최소한 10kg 이상은 감량을 좀 하셔야지 건강을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 특히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비만은 물론 불면증,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까지 지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 정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